이번 시간에 ssh key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h key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에 접속할 때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대신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보안 요건을 필요로할때이 ssh key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곧 살펴볼 겁니다. 자, SSH 키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자, 왼쪽에 SSH 클라이언트가 있고, 오른쪽에 SSH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 프라이빗 키가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서버에 여러분이 저장한 이 퍼블릭 키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어,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할 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예, 로그인에 또 인증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이 SSH 키라고 어, 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SSH 키라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프라이빗 키에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어떻게 만드는가. 또퍼블릭 키를 어떻게 서버에 세팅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ssh를 통해서 접속되는가 이러한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ssh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ssh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예, 여기 있는 ssh에 대한 이 상의 수업을 한번 보시면 SSH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SSH 키를 만드는 방식은 어, 윈도우에서 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맥이나 리눅스와 같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SSH 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니까요.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푸티나 엑스셸과 같은 이 구체적인 SSH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술을 보시면 거기에 이 윈도우에서 SSH 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우선 SSH 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생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SSH-keygen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 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튜토리얼을 따라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희 동,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과정을 한번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맥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맥은 이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SH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제가 저의 데스크탑인 이 맥에서 저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인 egoing.net이라는 서버에 접속해서 어, ssh 총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법을 어,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ssh 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로그인 없이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터미널은 저의 로컬 컴퓨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즉 ssh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컴퓨터로 오른쪽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같은 컴퓨터이지만 예, 지금 저는 터미널로 미리 저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ssh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제가 어... ssh key gen을 이용해서 이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죠. generating public private rsa key pair라고 나옵니다. 아, 제가 예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서 t라고 하고 rsa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옵션은 어떤 암호화 방식으로 키를 생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rsa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rsa를 기준으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generating public private rsa key pair라고 나오죠. 자, 여기 마이너스 t를 사용하곤 사용하지 않건 간에 이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폴트 값이 rsa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똑같은 결과를 어, 갖게 됩니다. 예. 만약에 다른 키를 쓰고 싶다면 저기에다 마이너스 t 뒤에다가 다른 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디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사용자의, 어, ssh-client는 저의 홈 디렉토리이고요. 그리고 .ssh라고 하는 숨겨진 디렉토리 아래에 id-rsa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에다 생성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그 다른 디렉토리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일명을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엔터를 치고, 엔터 패스프라이즈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어, ssh를, 이어, 키를 이용해서 접속할 때도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더 보안상 안전해지고, 예, 해킹 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비밀번호 없이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패스프라이즈를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더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 예, 두번 물어보죠. 여기서 또한번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RSA 방식으로 이 키가 생성이 된거고요이 키를 확인할 때는, 자, ls-al, home,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점 .ssh, 그리고, 어, 전 탭키를 눌러서 지금 자동 완성이 돼서, 홈이 user ssh-client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홈 홈 디렉토리 밑에, .ssh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그 디렉토리 안에는 세개의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id__rsa, id__rsa.pub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knownhos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속했던 이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id__rsa라는 파일과 id__rsa.pub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앞쪽에 있는 이 .pub가 붙지 않은 파일이 private 키 그리고 .pub가 붙은 키가 public 키입니다. 그래서 이 private 키와 같은 경우는 보안상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식별하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이 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생성한 직후에 이 퍼미션을 보시면 자동으로 rw, 즉 사용자만이 이 파일을 읽고 쓸수 있고 그룹이나 other는 예, 이 파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id__rsa.pub 파일 같은 경우는 예, other도 읽을 수 있고 예, 그 그룹, 그룹 사용자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대신에 쓸수 있는 권한은 유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개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접속하라고 하는 컴퓨터에 id_rsa.pub라고 하는 저 파일을 등록해 놓으면 다음에 ssh로 접속할 때 id_rsa라고 하는 이 private키와 여러분이 서버에 등록한 I D 언더바 R S A P U B라고 하는 파일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한다면 인증을 성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증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계속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I D 더바 R S A P U B라고 하는 파일을 즉 공개 키를 서버 쪽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서버죠. 자, 현재 제가 서버에서 홈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예, 기본적인 파일들만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이요 컴퓨터로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송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건 상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scp라고 하는 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겠습니다. scp는 secure copy라는 뜻인데 이걸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로 파일을 쉽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scp의 문법은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가 나와야 됩니다. 즉,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죠. id underbar rsa 라는 파일이 지금 자, 이렇게 물결.ssh 자, 물결은 $home과 같은 의미죠. 자신의 홈 디렉토리 를 의미하는 거고요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 d r s a p u b 라고 하는 파일을 어디로 전송할 거냐면 ssh-server라는 id로 id를 egoing.net이라고 하는 서버에 ssh-server라는 id로 접속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서버에 있는 홈 자, 여기다가, 특별히 여러분이 경로를 앞에다 지정하지 않으면, 홈 디렉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os.pub 라고 하는, 똑같이 적죠? id_rsa.pub 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sap. 즉, 원격지로 파일을 저장하겠다. 어떻게? 자, 어,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d_rsa.pub 파일을 이고잉닷넷이라고 하는 아,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ssh-server라고 하는 아이디로 전송을 하는데 저장될 때는 그 컴퓨터에,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홈디렉토리 밑에 id__rsa.pub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이 된다. 전송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ssh-server 즉이고행닷넷이라는 이 컴퓨터에 ssh-server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여기다가 저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 100%라고 뜨게 되면 지금 우리가 파일을 성공적으로 잘 전송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저는 원격 컴퓨터로 들어와서 오른쪽 화면이죠. 여기서 조회를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d-rsa.pub 파일이 잘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id_rsa.pub 파일을 예, .ssh라는 디렉토리의 하위에 authorized_keys라고 어, 하는 파일에다가 추가해줘야 됩니다. 파일의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홈 디렉토리에 .ssh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sh라는 디렉토리가 잘 생성됐는지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는 permission을 700으로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인증키와 같은 중요한 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퍼미션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더 안전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ls -a 기해 보면 .ssh라는 디렉토리는 소유자만이 보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자 id underbar rsa.pub 파일을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authorized u n d e r b a keys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ca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cat은 cat 뒤에 따라오는 이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id underbar s a p u b 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줬죠. 자그 다음에 자이 명령 뒤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두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sh 밑에 authorized kiss 라고 입력합니다. 패스워, 드 여기,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됩니다. authorized underbar kiss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이번에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화면에 출력했던 내용을 이 뒤에 따라오는 .ssh 밑에 있는 authorized-kiss라고 하는 파일에 어, 추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바로 리 e d i r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꺽쇠가 두번 두번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서 나오는 명령어가 출력하는 내용을 이 꺽쇠 뒤쪽에 나오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꺽쇠가 두 개면 파일을 파일에다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어펜드 시키는 겁니다. 꺽쇠가 하나면 리플레이스, 오버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을 날리고 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 왜 꺽쇠 두 개를 썼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서버 컴퓨터, 이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는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여러 대의 각각의 컴퓨터에서 만든 퍼블릭 키를 서버로 전송해서 여기 있는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authorized-kiss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오버라이팅, 즉 어, 덮어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append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됐으면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음, 잘 만들어졌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ls-al.ssh 슬래시 authorize, 엔터를 땅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ssh slash authorize.key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파일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cat.ssh authorize, 예,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잘 출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거고, 자, ssh 서버 골뱅이, e g o i 넷 이건 뭐냐면, e g o i 넷이라는 컴퓨터, 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터미널에서 접속한 컴퓨터죠. 거기에 ssh-server라고 하는 id 값으로, 이 유저 네임으로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엔터를 땅 쳤을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접속이 끝난다면 성공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접속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접속하는데 패스워드를 계속 물어본다 그런 경우에는 이 디버깅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ssh ssh server 이거인 안내 -v라고 하게 되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화면에 로깅의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좀더 자세한 리포팅 을 원하면 마이너스 v를 두번 쓰시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걸 원하면 세 개까지 쓰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프라이빗 키를 다른 곳에 있는 존재하는 프라이빗 키를 만약에 어,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i라는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저의 홈 디렉토리에서 자,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i d n d r s a r rsa라고 하는 요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을 다른 곳에 제가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i d n d r s a 를 자, 저희 홈 디렉토리에 o s s n d b a r s a 로 바꾸고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o s s n d b a r s a 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어 서버로 접속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ssh 그리고, ssh-i, osrsa, 그리고, 어, ssh-server-egoing.net. 이렇게 하게 되면, 자, egoing.net이라고 하는 호스트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할 때, i i라고 하는 옵션으로 인해서 osrsa를, 예, private key로 해서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잉이 뜹니다. 자, 원잉이 뜨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이 접속할 때 사용하는 a u t h n d r r s a 라고 하는 파일의 permission이 777. 즉, 누구나 저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개방된 상태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private key를 어떻게, private key의 어떤 그 permission을 더 보안상 안전하게 설정하라고 강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chmod, 어, 600을 권장합니다. os__rsa를 해서, 저 os__rsa라고 하는 파일의 권한을 600으로 바꿔줍니다. 즉, 소유자만 읽고 쓸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sh로 접속을 시도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접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